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사무곡. 이곳은 해발 950m 산 중턱에 위치한 산고로지입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요. 우체부를 만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만큼 아주 한적하고 외진 곳이죠. 지난 2001년 2월 12일 이 첩첩산중 오지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거주하던 51세의 이씨.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사회는 곧장 충격에 휩싸였고 또 많은 이들의 애도가 잇따랐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 이씨와 그의 딸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나름 유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부터 7개월 전인 2000년 7월에 이 부녀가 인간극장에 출연했습니다. 총 5부작으로 편성된 방송이었는데 그 산 속에 영자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고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방송에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출연자 이씨가 사망하게 된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 이들 부녀가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계기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골과 오지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던 사진작가 이진우 씨. 그는 1997년에 강원도 삼척시의 한 산골 마을을 조사하던 중에 주민들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근방에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 웬 부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에 흥미를 느낀 그는 주민들이 알려준 산으로 향했고 한참을 탐방한 끝에 정말 부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47살이던 이 씨와 16살의 딸 이영자야. 이들은 문명의 혜택 없이 오로지 농사 짓고 약초 캐면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진우 씨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뭐 전화도 없고 TV도 없는 오지잖아요. 근데 자연의 도움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평범치 않으니까요. 게다가 딸은 또 미성년자고요. 어쨌든 이진우 씨는 이들 부녀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99년 이 씨와 영자 양의 그 부녀의 사진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조금씩 이들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다 1년 후인 2000년 7월에 KBS 인간극장에서 부녀의 산속의 삶을 본격적으로 취재하면서 다큐로 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씨와 영자 양은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특히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영자 양의 모습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단 5회 만의 방송으로 이 부녀가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건데요. 지금껏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살던 영자양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받는 관심, 이게 너무나 새롭고 또 벅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단적으로 생겼냐? 한 달에 겨우 우체부가 한 번 정도 오던 횟수였거든요. 근데 발길이 매일 이어져요. 막 사람들이 영자 양한테 팬레터와 선물을 보냈기 때문이죠. 또 고맙게도 그녀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웬 후원이냐 싶을 텐데 영자 양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단 둘이서만 쭉 산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진 못했죠.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긴 한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였다고 해요. 사실 여기에도 좀 안타까운 과거가 있는데 영자 양이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 자신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큰 상처를 받았고 끝내 어린 딸을 데리고 산 속에서 좀 고요히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자에게 여태까지 삶 속에서 유일한 선생님이자 가족은 아버지이셨던 거죠. 하지만 점점 이 산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성장을 했고 또 바깥 세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극장 제작진도 이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 씨를 설득했죠. 아니 아버님은 여기서 지낼 수 있지만 아이는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야 되지 않냐. 더 큰 세상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산속에서만 오랜 기간 살아왔던 딸이 갑자기 사회로 나간다? 이게 좀 두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때마침 나는 영자양을 후원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계기로 또 영자양은 인기도 얻었잖아요. CF 촬영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회로 나왔고 정말 어엿한 이 사회인이 되어간 거예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했고요. 동시에 점차 적응을 해나가는 듯 했죠. 한편 아버지 이씨에게도 여러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낡은 산골집에 전기가 들어왔고 또 TV와 전화기도 놓았어요. 그렇게 다소 불편했을 산속 생활에도 어느 정도 살림이 꾸려지게 되죠. 그러다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2001년 2월 12일 영자양이 서울로 가고 아버지 이씨는 홀로 산에 살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씨, 동생이 걱정됐던 이씨의 형이 이 집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딱 보니까 집 문이 마치 고의로 훼손된 듯 부서져 있었거든요. 형이 서둘러서 문을 열어봤는데 내부가 처참했습니다. 이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어요. 형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을 했죠. 방 안 곳곳에 이씨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시신 위로 이불이 덮어져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건 이씨의 콧등에 폭행으로 의심되는 상처와 혈흔 자국이 보였거든요. 또 문도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훼손이 되어 있었고요. 자, 뭐 이것만 듣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타살을 의심하는 단서들이죠. 그런데 뜻밖의 얼마 후 경찰이 밝힌 이씨의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래요. 왜?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경찰은 이씨가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살다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정해버린 겁니다. 아니, 집 문이 다 훼손돼 있었잖아요. 누가 뭐 죽을 때 이렇게 문을 훼손해놓고 죽냐고요. 이상했어요. 얼마 후에 영자양을 비롯한 유족들이 와서 이 경찰의 입장이 나는 의심스럽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후에 장례식 준비를 하기 위해 2월 13일 날 딸 영자양이 아버지의 시신을 직접 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아버지의 왼쪽 쇄골에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코뼈는 부러져 있었고요. 자, 이게 뭡니까? 그제서야 이거 다 부실수사였다라는 게 드러나요. 이게 알려지면서 또 대중들은 비난을 퍼부었고요. 경찰이 뒤늦게 부검을 의뢰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죠. 결국 2월 21일 국과수가 밝혀낸 이 씨의 사인은 흉기로 인한 타살. 왼쪽 쇄골 부위에서 발견된 자창이 쇄골 정맥과 식도를 관통할 만큼 치명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 깊이가 무려 12cm였어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애초부터 발표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막 부실수사야. 어쨌든 이렇게 타살인 게 명백해지면서 경찰이 주변 인물들을 이제 대상으로 용의자가 있을 것이다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수사가 쉽지 않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이 씨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이 외딴 산속에 들어와 산 거잖아요. 원한을 살 만한 일들 없어요. 게다가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어서 뭐 금전적인 문제도 뭐 깨끗하고요. 그럼 누가 그를 죽인 거냐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3월 13일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거예요. 그 정체는 53세의 양재동. 그는 이 강원도가 아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던 정말 뜬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양재동,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니까 당시 전과 7범, 인생의 절반 정도인 무려 29년을 교도소에서 살던 사람이더라고요. 과거 혐의는 절도와 강도. 근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 특이점이 주로 외딴 곳에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양재동을 추궁했죠. 그랬더니
그가 이 씨를 살해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다름 아닌 돈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진 않아요. 이 씨는 뭐 고소득층의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산 속에 살고 있고요. 또 당연히 범인하고 뭐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뭐 무슨 계기로? TV였습니다. 양재동이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에 우연히 TV를 통해서 이 산속에 사는 이 씨 부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녀에게 막 후원이 잇따른다라는 사실도 듣게 됐죠. 아, 게다가 얼마 후에 영자양이 CF에까지 나오네? 흑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봐라, 이거 이 사람들 돈 좀 벌었겠는데? 게다가 부녀가 외딴 산에 홀로 살고 있어? 2000년 1월 양재동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즉각 부녀의 거주지를 찾아냈고 여기 두 번이나 답사를 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집을 어떻게 찾았는가 싶은데 뭐 그 당시는 아무래도 개인 사생활에 대한 여러 보호 조치가 별로 이제 강하지 않던 시대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뭐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방송이 나간 후에 부녀가 사는 외딴 산골집을 구경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예 이 등산 코스를 여기로 짜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루아침에 이 고요했던 산간 가정집이 관광지로 변질된 거죠. 범인 양 씨는 사람들의 출몰이 잦아드는 저녁때를 범행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9일 밤 11시 흉기를 들고 이 씨의 집에 진입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와서 이제 딱 봤는데 어라? 이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뭐 값이 나갈 물건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거기에 있던 이 씨를 살해했고 그는 바로 도주해버려요. 그나마 피해자가 수중에 갖고 있던 10만원권 수표 한 장 그리고 2만 4천원을 챙겨서 달아났는데 이걸로 인해 양 씨가 덜미가 잡히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양재동이 수표를 가져갔잖아요. 그 훔친 수표로 노래방에 가가지고 돈을 지불해요. 그러다가 경찰의 추적에 딱 잡힌 거고요. 2월 11일 날 경찰이 양 씨의 집을 급습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수감 생활을 길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표에 적혀있는 일련번호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선 오히려 범인의 어리석음이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게 법정에선 양재동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항소를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양재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미 29년간 감옥에 있었고 또다시 거길 들어가긴 죽기보다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2001년 2월 16일 영자양과 친인척들의 추모하에 아버지 이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신은 화장이 되었고요. 영자양은 제가 된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산골집으로 향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죄를 뿌리면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그동안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이 산속에서 순박한 삶을 살았던 부녀. 불과 몇 개월 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영자양의 시련은 계속되었죠. 그 아버지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던 2월 27일 이때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니 그동안 이 영자양을 내가 도와주겠다며 막 후원을 도맡았던 후원 회장이 있거든요. 후원 회장 김 씨. 이 사람이 그동안 영자양의 출연료와 각종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 김 씨가 59세였는데 막 그간 영자양과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 거기 살지 말고 서울로 이사를 해라 라고 적극 권장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자양도 서울에 와서 이 김씨의 도움으로 검정 고시며 뭐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낸 거죠. 뭐라고 했냐면, 영자야, 네가 이렇게 서울에 살면서 막 이렇게 많은 돈을 네가 쓸 필요는 없잖니. 내가 이걸 좀 관리해 줄게. 이러면서 통장과 카드 가져갔습니다. 이후에 개인 용도로 약 700만 원의 현금을 사용했고요. 게다가 가슴 아픈 건 그가 영자양에게 육체적 성적 폭력까지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 미성년자였던 영자양은 김씨의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게 또 세상이 뭐가 뭔지 몰라요. 아직 막 나왔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 영자양 입장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 생활을 꿈꾸면서 이 서울에 왔지만 고통과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산골행을 택하게 돼요. 그녀가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후 그녀는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 옆에만 있었더라도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영자 씨가 인근에 있는 모 산사에 귀의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근황입니다. 그러자 또 발빠르게 여러 언론 매체들이 행방을 찾아서 취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매스컴 노출의 최대 피해자가 된 그녀가 또다시 카메라 앞에 설 리가 있을까요?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여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영자양에게 닥쳐온 불행, 이게 이후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좀 그 대상이 제 생각엔 엉뚱해요. 부녀의 모습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던 사진작가, 그리고 또 방송 제작진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진 거예요. 심지어 사진작가 그 이진우 씨 블로그에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다 라는 막 악플이 달리기도 했죠. 이진우 씨 또한 자책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 여론의 흐름이 과연 옳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제 생각에 이 사건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범인 양재동과 후원회장 김 씨입니다. 사실 오늘의 스토리를 다루기에 앞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자 씨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소개를 결정했는데요. 영자 양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재동이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과연 그와 김 씨가 자신의 죄를 잘 뉘우치고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그때 마음을 다친 16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이제는 다소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났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맑고 순수한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길. 이제는 성숙해진 대중의 인식이 그때는 지켜주지 못한 어린 소녀를 늦게나마 응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이었던 2014년 12월 29일 저녁 9시 40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가마골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이 타오르는 모습을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긴급하게 소방대가 출발했죠.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날 화재가 상당한 폭발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 창틀과 유리 창문이 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이 또 인근 도로까지 날아갔을 정도인데요.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화재가 난 이곳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던 일가족이었는데 피해자는 38살 주부 박씨 그리고 각각 12살, 9살, 6살 된 그녀의 세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작 10가구가 다인 이 작은 동네에서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마을 주민 모두가 정말 깊게 상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마침 박씨 집은 또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재를 다 진압한 후에 본격적으로 경찰이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안에는 그 물건이 타면서 막 유해한 연기가 나잖아요. 일산화탄소요. 이런 게 났고 했지만 다 훼손되기 전에 남은 모습들을 경찰이 보고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겠죠. 참고로 방진 마스크 같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런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매캐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까맣게 타버린 집을 살피던 경찰이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사망자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일반적으로 화재 사고, 즉 실화의 경우에는 사망자들이 문이나 창문 앞쪽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하면서 사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이 모두 방 안, 방문 앞, 거실 등에서 발견됩니다. 탈출 시도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혹시 동반 자살?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 아들은 거실에 있었고 모녀는 방에 있었다고 해요. 출입문 또한 잠겨져 있지 않았고요. 이건 통상적인 자살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조심스럽게 의심하던 중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먼저 현장 감식 결과 초기 발화 지점에서 휘발유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휘발유가 이미 다 불에 타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발견했을까? 물론 냄새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장판을 들춰보니까 미끌거리는 기름이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집 전체에 불길이 빠르게 퍼지도록 휘발유까지 뿌려서 불을 질렀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검을 해보니 이 시신의 피부에 남아있는 물결무늬 흉터가 확인됩니다. 물결무늬 흉터. 이건 이 사람에게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이 의도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증거는 이게 단순 방화 사건이 아닌 방화 살인 사건이라는 걸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졸피뎀,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재운 후에 집에 불을 질러서 사망하게 한 정황인 거죠. 경찰은 곧장 용의자를 추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예상하셨겠지만 피해자 박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A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남편 A씨는 평소에는 횡성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요양 생활을 하다가 강릉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집에 들려서 아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가족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화재 당일에도 아이들 만나서 장난감 사주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떠났다고 말했죠. 게다가 A씨는요, 사건 당일 어딜 돌아다녔는지 그 행적이 모두 CCTV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가족을 잃은 A씨 또한 너무 슬프죠. 가족과의 그날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 A에게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를 수면에 올렸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인 B씨예요. 일반적인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거나 혹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돕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저지른 이 방화의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범인들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요. 경찰들이 가잖아요.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때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B씨가 왜 용의선상에 올랐는지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탐문조사 결과 B씨에게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냥 그는 단지 이웃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급히 신고를 해준 아주 무고한 사람인 게 밝혀졌어요. 자,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마지막 용의자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도왔던 40대 여성 이씨였어요. 그녀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2층에 4명이 있어요! 라면서 막 다급하게 소리쳤고요. 자기 역시 소방관들을 따라서 막 불길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게 용감한 어떤 시민의 모습을 오해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범인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화재 현장을 맴돌던 이씨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씨에 따르면 피해자 박씨와 그녀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이씨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박씨가 생전에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게다가 자기한테 1,4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찰은 이 씨가 진술하는 내내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해요. 이 불편한 위화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보니까 이 씨가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데 있어 박 씨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이 씨가 갑자기 휘발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박 씨가 휘발유로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애들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경찰들 중그 누구도 방화의 도구가 휘발유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씨는 계속 진술했죠. 제가 이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박 씨를 구하려고 5번이나 집 안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라고 막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의 증언을 모아봤죠.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어긋나는 진술에 이 씨에 대한 그 경찰의 의심이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짙어져 가고 있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증까지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피해자들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었죠. 그런데 피해자 엄마였던 박 씨는 생전에 단한 번도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 이 씨의 주장대로 박 씨가 아이들과 동반 자살을 했을 거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씨가 졸피뎀 외에 여러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게요.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였어요. 그 화재 당일날 또 졸피뎀을 처방받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침 현장에서 발견된 맥주병과 음료수병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됩니다. 그럼 정황상 이 씨가 이 집에 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맥주와 음료수를, 졸피뎀을 탄 맥주와 음료수를 먹인 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의 집 신발장에서 한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 씨가 죽은 박 씨에게 약 1,880만 원을 빌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어라? 이 씨는 박 씨가 자기 돈을 1,400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죠. 사실 돈을 빌린 건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화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름통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이 돼요. 이건 뭐이 씨의 범행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이제 이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해가던 중또 다른 강력한 한방이 발견됩니다. 이 화재 사건 발생 3일 전에 이 씨가 이미 강릉에서 방화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킨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그녀가 강릉에 살고 있던 자신의 내연남 CC를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에 불을 질러서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예요. 이건 정확히 이번 사건과도 일치하는 패턴이죠. 심지어 그때 이 씨는요, 내연남에게 63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요. 또 사망보험금 수령장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두기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히 이 내연남 씨씨가 사망하기 전에 구조가 됐고요. 사건이 미수에 그쳤죠? 안타깝게도 이 피해자인 씨씨가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약간 기억상실증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참 운도 좋죠. 자 보세요. 이 씨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3일의 간격을 두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결코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씨는 즉각 건조물 방화치사 및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거듭되는 조사와 진술 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이 씨도 무슨 소리냐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죠. 아이 셋을 포함해 일가족을 살해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범인 이 씨 진술에 따른 그날의 전말을 좀 알아보면 그녀는 일부러 이 죽은 박 씨의 남편이 오기로 한 날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남편 A 씨가 의심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박 씨에게 빌린 돈 1,880만 원을 갚고 싶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예상대로 맥주와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박 씨와 아이들에게 건넸고 모두 잠들자 곧장 방화를 저지른 것 또한 일치했습니다. 이 씨가 아주 교묘한 인간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휘발유 뿌리고 그 다음에 다 불을 지른 다음에 자기는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차로 7분 정도 떨어진 파출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막 소방차가 삐용삐용하고 지나가죠? 아 됐구나 싶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저기 네 명이 다 있어요. 박 씨와 아이들 구해야 돼요. 라면서 필사적인 액션 연기를 펼친 거죠. 이건 모두 자기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화재가 이제 진압되고 그녀가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먼저 박 씨 유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박 씨가 생전에 나한테 1,4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족인 당신들이 대신 갚아달라. 라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완전 범죄를 했다면서 좋아했을 텐데요. 경찰들 또한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고 사람이 아닌 악마가 있는 것 같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픈 아이가 있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동네에서도 좀 이 씨는 좀 딱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박 씨를 만난 거예요. 박 씨는 친절했습니다. 또 그녀의 눈에는 건강한 남편과 아이들 다 부러운 삶이었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어느덧 이 씨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기는 워낙 궁핍한 삶에 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계획을 한 건 일단 보험 사기였어요. 돈이 필요했고 대상은 내연남 씨씨였죠. 근데 그게 미수로 돌아가면서 바로 3일 만에 다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게 친했던 박 씨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힘들지 않으세요? 내연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했죠. 그래야 돈을 타니까요. 그런데 친구 박 씨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을 모두 죽여서 자기가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을 텐데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코너에 몰려있는 이 씨가 단순 돈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미 이 돈을 이제 갚지 않아서 박 씨와 이 씨 사이가 좀 틀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박 씨와 가족 다 죽여버리자 하면서 죄책감을 덜어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고 너무도 뻔뻔하게 행동한 불길 속 악마. 하지만
그 불길 속에 묻힐 줄 알았던 증거들이 모두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2015년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재판 내내 자기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너무 계획을 했다는 정황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재판부 또한 이게 정황상 자신의 채무를, 그러니까 돈을 좀 안 갚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뭐 이전에 전과가 없었고요.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는 점이 양형의 이유로 적용이 되어서 검사는 처음에 사형을 주장했는데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월에 결심 공판이 열렸고 여기에서도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그녀는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씨가 죽인 박 씨는 늘 그녀에게 친절했고 또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천만 원이 넘는 큰 돈까지 빌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고스란히 일가족 방화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왔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웃 여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건의 방화까지 저지르는 희대의 악녀로 변했던 걸까요? 그 악함이 모두 궁핍한 환경에서 온 거다, 먹고 살기 힘드니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빚이 불어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진 않죠. 이 씨가 살해를 감행하면서까지 갚지 않으려고 했던 1,880만 원. 그녀에게는 이게 큰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명의 목숨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도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